인적이 드문 골목에 다다른 나탈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화면에 있어요? 좀 이상해요. 뭐, 뭐예요 지금? 뭐야? 이상? 어? 어때 보이나요? 아니 그 뭘 아니 후드티 안에 앞에 뭘 넣은 거예요? 앞에 뭘 집어넣은 거지? 그렇죠. 후드티를 썼고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려고 하고 있네요. 아, 지금 탈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코 아니에요? 코가 높으신 거 아니에요? 좀 모습이 이상해 보이죠? 아니 일단 배에 뭘 가득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정신은 아닌 사람이에요.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뭐가 있나 봐요. 네. 나탈리는 이 수상한 남자가 따라오는 걸 딱 목격을 하고 혹시 강도가 날 지금 쫓아오는 게 아닐까? 에이 지금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설마 내가 강도를 당할까? 그렇죠. 아니겠지 이러고 다시 태연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너무 좀 생각해보는 게 섬뜩한 거야. 계속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 많은 골목 길가로 좀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지 라는 생각에 발걸음 막 재촉을 해요. 드디어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쯤 뒤따라오던 남자가 갑자기 나탈리에게 달려들었고 주머니에 있던 30cm 칼을 나탈리에게 막 찔릅니다. 느낌이 이상할 때는 그냥 빨리 그곳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대낮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 급박한 상황에도 나탈리는 본인보다 이 아이가 다칠까봐 아 그리고 임신 중이었죠. 이대로 진짜 더 찔리다가는 우리 아이 목숨까지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요. 제발. 겨우 이 남성에게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쯤에 뒤따라오던 이 남자가 다시 한번 찔립니다. 아이 참. 계속 찔러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3시고 대낮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지음에는? 다행히도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와서 이 남성을 좀 저지를 해요. 네, 그렇게 이 행인들 덕분에 나탈리는 겨우겨우 도망을 칠 수 있었고요. 정신이 막 혼미해져 가지만 그 와중에도 이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병원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에 또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요. 그 순간 든 생각이 본인 경로를 지금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바비가 제발 이 순간 빨리 나타나서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 순간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눈앞에 다행이다. 난 이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그냥 바닥에 쓰러져요. 정말 있는 힘껏 버텨온 거죠. 그쵸. 바비가 나타날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기력을 다 그쵸. 하고 이제 남편을 보자마자 이제 긴장이 힘이 풀린 거죠. 총 24군데나 찔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나탈리는 근처에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한테 발견이 돼서 헬기로 이송이 됐대요. 주변에 있던 도심.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24방이나 찔렸으니까 어디 찔렸냐면요 가슴, 간, 위, 대동맥까지 난도질을 당했고 심지어 자궁까지 무차별적으로 찔려서 나탈리는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도 되게 생명이 위태로울 상황이 됐었대요. 나탈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수술 집도이만 무려 30명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건이었다. 네. 네.
나탈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피했던 우리 아이의 생명. 네네. 바로 제왕절개로 꺼냈어요. 아기의 호흡은 없었고 안색이 아주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 당시 의료진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아이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대요. 당시 아이의 사진입니다. 팔이 2mm만 더 들어왔었으면 정말 아이는 즉사할 뻔했대요. 근데 나탈리는 아까 여러 차례 가슴 부위를 많이 찔렸다고 했잖아요. 나탈리의 가슴 안에 있는 이 가슴 보형물 덕분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네요. 네, 심장이 관통되지가 않아서 다행히도 살았고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깨어나는 데만 24시간이 걸렸대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던 그녀의 딸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까지 들었대요. 진짜 기적이네요. 어떤 것 같아요? 24방을 30cm 칼로 찔렸는데. 그러니까.